미용실에 가봤어요. Totally gave this to us. This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you. So enjoy this moment. Thank you, and we love you. 소원 사랑해요. 지금은 소녀시대. 아유, 레이디가 그래도 많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아시아 가수 최초로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뮤직비디오 상을 소녀시대가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저희가 받았어요. 언니.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큰 상을 받은 만큼 정말 어깨가 무거워져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아시아 음악이 세계 음악과 어깨를 아주 나란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깨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어깨가 안 내려가네요. 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네, 자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따끈따끈한 마음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조영구 씨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먼저 오늘 오전 오랜 침묵을 깨고 백윤식 씨가 전 여친인 K 기자를 소송했습니다. 백윤식 씨가 폭로전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전 여인 K 기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K 기자 쪽에게 좀 스스로 좀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오히려 허위 주장을 좀 계속 해와서 어쩔 수 없이 어제자로 출장 접수했습니다. 사유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백윤식 씨는 아들들과 함께 K 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뭐 그 별다른 이제 활동을 하지 않으시면서 그 자택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재차 이제 K 기자가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은 그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아들들의 뜻에 따라서 소송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 백윤식 씨는 K 기자와 30년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열애를 인정하며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2주 후에 K 기자가 돌연 백윤식 씨에 대해 폭로할 것이 있다고 밝히며 황혼의 로맨스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예정된 스케줄이 취소된 것 같습니다. 결국 K 기자는 두 사람이 백윤식 씨의 여자 문제와 가족들의 폭행으로 인해 헤어졌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에요. 심한 배신감. 그리고 그 아들들의 폭행을 막아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못남 그것 때문입니다. K 기자는 백윤식 씨의 아들에게 폭행까지 당했고 그들이 경제적인 이유를 문제 삼아 교제를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백두빈 측은 K 기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랑이가 있었을 뿐 폭행은 없었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얼굴을 폭행당했습니다. 자식들로서 홀로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이며 작년에도 2억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연예인들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폭로전이 과열되던 중 K 기자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 백윤식 씨는 K 기자를 방문하며 양측의 갈등은 잠시 잠잠해진 듯 보였습니다. 이후 백윤식 씨는 인간적인 화해를 원한다는 심경을 알렸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 K 기자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은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백윤식 선생님께서 인간적 화해를 원한다고 하시는 거는 사실 인간적 화해는 잘못한 사람을 잡아서 시작이 됐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발 혼자서 외로워하지 말고 식사를 챙기시라고. 결국 이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백윤식 씨는 인간적 화해 대신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법정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사회적인 좀 이슈도 됐던 것이고 이미지 실추가 그만큼 컸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상황 감안해서 정하는 금액이고요. 같은 사유로 형사고소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좀 추이를 봐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K 기자는 현재까지 백윤식 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백윤식 씨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K 기자 역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측 간에 첨예한 법정 다툼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기를 얻으면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스타가 있습니다. 과거 연인과 현재 열애가 한 주간에 불거지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우알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요즘 대세로 핫하게 떠오른 배우 정우. 시집 올래? 오빠 진짜 잘해줄게. 그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 때문일까요?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 열애설에 휘말렸습니다. 아 미안하다 니한테 그런 거 아니다 미안. 그 첫 번째 열애설 지난달 31일 정우씨가 2년째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우의 연인은 그룹 디바 출신으로 가수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변신한 김진씨였는데요.
남자친구 있으시죠? 아, 예. 예쁘게 만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까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1년 전 헤어진 사이였다는데요. 정우 측은 사귄 것은 인정하나 결별 후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